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래머 KJY890510 김진엽입니다. 아, 예. 아까는 저기 제가 동영상으로 직접 찍어서 올렸고요. 지금 유튜브에 지금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또 캐롤 틀으실지 안 틀으실지 모르겠네. 라방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캐롤 틀으면 또 끊어져요. 저작권 또 한다고요. 저작권 내는 내가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아, 인스타가요, 좀 이상한 게요. 그, 다른 사람 거 도용한 거는 그렇게 제재를 안 하면서 어떻게 저작권, 이거 찍는데 저작권만 그렇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아, 불공평해, 진짜. 아우씨. 예,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 그러면은 우리 호정이 좋다는 무슨 일 하시는? 아, 그 롯데맨스점 물류창고에서 물건 로케이션을 접시하고. 아이고, 힘들었다. 면세점에서 그 물건 운반하고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예? 아, 그래도 접시 돼서 괜찮아요. 월급을 많이 달라고 해야 돼. 월급 한 300은 넘잖아. 아니, 300 안 넘어. 안 넘어? 거의 최저예요. 우리도 최저임금이야. 지금 대통령 잘한다고 봐, 잘 못한다고 봐. 윤석열이. 상관없어. 그대로 얘기해. 어, 거의 잘 못한다고 보는 것 같아. 예? 거의 잘. 경찰이 옛날에 봤는데 네. 지금 안 가. 이게 공영버스라 네. 600번대, 500번대 한 달에 한 번 바꿔가면 돼. 그 중에서 이 600번, 이달 600번이니까 네. 그 21번은 3번 받고 아. 네. 또 500번도 500번 하다가 한 2번 정도로 통영 말경에 493번 네. 그거 어, 오늘 해수부라 갔다 왔어. 나 오늘 처음 갔다. 그래요, 그렇지. 경찰 가서 경찰 순대도 먹고. 아, 그건 493번 할 때요. 예, 예. 그때 같이 와서 한번 먹자. 그때 그때 이용하면 한번 먹을 수 있으니까. 유관순 사고 또 거기서 여기 정거장이니까. 아, 역시 삼촌밖에 없어요. 아. 아니. 미치 몇 명 모임해서 아, 넌 한 번도 안 갔어? 모임 한 번 좋을 것 같아. 그 달 한 번이든 세 달 한 번이 어울려. 아, 그러면 좋죠. 아, 그럼 괜찮으면 여자들 몇 명 데리고 와도 되죠? 여자도 아, 저랑 동갑내기 여자들 몇 명 좀 꼬셔가지고 동갑내기 있으면 어때요? 뭐 여자는 뭐 똑같이 뭐 남자나 여자나 예, 예. 잘 들어 지금. 21번 맞지? 예. 아, 삼촌. 저 지민이가 삼촌 저 수소차 끄는 모습 빨리 보고 싶다는데요. 아, 말 딱 그렇지 않아서 지금 지민이. 아니, 이게 차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 예. 전반기 나올지 하고 아마 시청 그러면 연락이 왔는데 예. 시청 대표차 팀장에서 전화 왔어. 예. 이 보고서 파티를 아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너무 반면 그러니까 행복이 해준다고 고맙다고 네 고맙다고 뭐요? 정서바 안녕 거예요. 어서 들어와 안 그래요? 아, 그렇죠 뭐 바라는 건 아니지
야, 저기 산타버스 운행 영상 2부는요 저기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으로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뭔 간판이 잘못됐다는 거야? 무슨 간판이 잘못됐어? 아. 어서 들어오세요. 그래, 야, 잘못 나왔다, 이거. 그래, 단말기에는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어. 삼촌, 혹시요, 이거, 전광판, 응. 이거 계속, 뭐지, 다음 정류장, 뭐, 종합터미널로 뜨는데, 이거 안 바꾸신 거 아니에요? 왜 앞에 601번 아니에요? 아, 601번은 맞는데. 601번? 네, 종점이 해수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맞는데. 왔다가 왔다가 다 하잖아. 어. 이게 일반 방역된 거지. 아까 그러고 보니까 BIS에도 그 삼촌차 그거 정보 안 떴어요. 몰라, 안 돼. 아, 희한하네. 와, 희한하다. 아, 그럼 그 아줌마 안 떴다고 그러지 마. 아, 예, 맞아요. 아, 맞아. 601번만 안 떴다고. 아니, 아까 603번도 아까, 아, 안 떴었는데. 아, 어떻게 된 거지? 아, 여기 너희 동네야? 아, 큰다. 해피 크리스마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이열이 좀 닦는다는 게 아까 이 전선이나 못 닦고. 아. 네. 신문지 닦으면 잘 닦거든요. 예. 네네네. 네. 신문지가 없어. 네. 신문지를 닦으면 무단하지가 않아. 예. 네. 기가 있어. 예. 네. 아, 벌써 풍새 들어왔네요. 어, 창현이 어서 들어와. 창현이 들어왔어요. 정서봐, 빠이빠이다. 네. 아, 창현이 진짜 라이브 방송 진짜 재밌게 하던데요. 아, 여기 지나다가 그런 거죠? 그 끊어진 거요? 그한테. 네. 그거 아, 거기 잘렸나요? 네. 창현이 뭐 잘리려고 했더니 못 잘렸어요. 아.
돼. 이게 뭐 진짜 버스길이냐. 아, 너무 좁아요. 여기. 진짜 차만 아는 문제는지. 예. 아, 여기 바짝 힘이서 되냐? 한 여기 저쪽길. 아. 너무 있잖아. 예, 폭이 너무 좁아요, 여기가. 범실 때는 양쪽 밭에 나가지고 아주 힘들어. 예. 어, 지금 풍새 들어왔어. 야, 멋있지? 야. 아듀 산타포스다. 어, 덕훈이 형. 아, 어서 들어와요. 형, 오늘이 저기 산타포스 마지막 운행하는 날이에요. 아, 덕훈이 형 들어와 주셨네. 아이고, 감사해라. 있나? 아, 다들 구경하세요. 구경하세요. 그래, 나도 아쉽다. 아, 한 달이 이렇게 어떻게 벌써 빨리 지나가냐. 금방 가지? 네, 어. 정수, 네. 정섭이가 산타포스 마지막 운행이라고 하니 너무 아쉽대요. 정섭이요, 정섭이. 현장섭이? 네. 아이고, 덕훈이 형 나가셨네. 저는 600번 집에 앞으로 가니까 행복이지, 뭘, 이게? 네. 노인네들이 많이 서 네. 안 좋아 누구시도 막 그러니까 아 예 시내 가니까 가야지 네 그렇지 세월 참 빠르지 세월이 야속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 아직도 사람 힘이 있냐 70만이라면 네 우리가 네? 3분의 1도 못 탔어 아 예 그 생각 다들 행복한 정말. 다들 1월달 내년 한 달 더 하라는 사람도 있어. 아. 원래 운명을 따지는 거예요. 아. 술 쉴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이고, 어떻게 다녀. 삼촌, 이제 나이도요. 나이도 이제 내년부터요. 이제 만 나이로 이제 따진대요. 만으로 이제 따진대요. 그거 법안 넘어갔어요. 그래요? 네. 나 만일에 두 달 줄였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저도 아직까지 33이에요. 아, 그래. 아, 결혼해야지. 아유. 우리 여자가. 원래 나이 따지면 안 되네. 생일이 지나야 돼요. 생일이 지나야 나이가 올라가요. 그러면 미국 따라 가는 거죠? 예, 네, 미국처럼 하는 거죠. 삼촌 생일 지나셨으니까 아마 아 너하고 생일 회사에 없잖아 이틀이요 이틀 니가 빨리 이틀 네 89년 5월 10일이니까요 아 아직 저 33이에요 그럼 내년부터 이제 나이 만으로 따진대요 잘들 참고하시길 나이는 쉬운 여덟이거든. 네. 그러면 이제 만 이런 거 줄었으니까 쉬운 여덟이네.
아, 그렇죠. 그지? 예. 근데 어떻게 이상하네. 어, 너도 마찬가지지. 자, 찬송가 123장 나오네. 뭐. 예, 용덕 스토리님 어서 들어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 처음으로 해수부라 들어갔다 왔어요. 아, 예, 지금 맞아요. 지금 그 네이버 지도나 저 카카오맵 저기 GPS에서도 지금 안 뜨고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아, 601번이 너네 동네로 온다고? 한 대만? 아, 글쎄, 안내방송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아, 지민이 동네는 21번 오고. 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나. 안 돼, 틀렸어. 아, 폰만 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하면 안 아이고, 씨. 아, 조금씩 속도 내는 것 같아요. 에어프레스는 수술이야. 뭐요? 아이고. 타오는 거? 아, 이거 싫어. 고맙습니다.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 내장. 아, 애기 어른, 하나를 들고 어른들 초등 하나. 하나
그러시군요. 네. 아, 나도 저기 그 뭐지? 해수부락 갈 때 동영상으로만 찍고 유튜브에 지금 올렸어요. 아, 휴대폰 만지고 있었어. 아까 그 미친놈. 아. 지금 올라갔는 이거 업로드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업로드 엄청 느리게 되고 있었던데 확인해 보세요. 우리 아기들아 이리 와라. 선물 줄게. 저 들어오세요. 예, 좋아해? 피들이 좋아해? 아이고, 우린 화성풀이야. 아기들 어디까지 가요? 황인을까지 가요. 황인을? 네. 아니, 왜 인자도 탔어? 못할 뻔했네. 인체감 좋아해. 인자도 뭐 어떡해. 애들도. 예, 막탕이에요. 예, 이제 차고지 도착하면 이제 산타버스 끝이에요. 오늘 산타원이 그 마지막 날인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슬슬 청소해야지. 크리스마스 지나서 네, 저도 아쉽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도 탈라고 있네요. 탈라고 하는 게? 아니요? 그냥 보기만 하고 있어. 아, 이거 한번 변경됐었구나. 예, 아쉽습니다. 벌써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참 아쉽죠. 아들이 형제예요? 네. 아이고, 아들이 삼형제네. 엄마 힘들겠다. 아들만 셋이라. 자, 오늘 마지막 오늘 했는데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두 시간도 안 남았어요. 오늘 크리스마스 날도 오늘 아기들 선물 많이 받았어요? 엄마 아빠한테? 네. 뭐 받으셨어? 비밀이야? 어쨌든 참 모든 것을 다시 예, 수소차로 가신대요. 애들 복 많이 받으시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말씀 잘 듣고 응? 동생 왕따 시키지 말고 큰애기는 아빠 대신이야. 알아? 누나 말이야. 네. 공부 잘해요? 네. 너무 잘해도 벌써 적당히
아저씨는 학교 다니는 저기 많이 떼어놔야 10명, 5명 깡통도 맞으면 그랬어. 공부 잘한다고 출세하는 건 아니야. 저기 애들한테 독서를 많이 시켜야 돼. 다른 거 없어. 책을 많이 읽혀야 돼. 그거보다 좋은 거 없어. 뭐 만화책도 좋아. 그 속에 다 지식이 있는 거예요. 뭐 학교에 딱 공부 잘한다고 출세한 건 아니야. 사람은 인덕이 있어야 돼요. 엉망이 있어야 되고. 어?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잘 키워지겠지만. 똑같은 말을 해도 예, 21번 구정 투입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공정은 맹장한 하는 거하고 저같이 무식한 사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틀릴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네 식구 가정에 앞날이 충만하기를 기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이 산타 할아버지가 기원이라면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 될 수가 없어요. 예, 지금도 안 나와요. 네, 똑같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속에 행복이 있고 삶이 있는 거에 축복이 있으니까. 뭐, 종교는 뭐 믿으세요? 없어요. 네, 이 산타 할아버지 뭐 믿을 것 같아요, 맞춤봐. 뭐예요? 예? 네? 나는 저기요, 불교. 아, 이거 석가모님 부처님도 다 이해해줘요. 이렇게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해줘. 종교를 흔드는 게 아니야. 원래 집이 어디 사셔? 깡정도. 깡정도? 아, 차 저기 터널에다 막 맡기셨나 봐. 아니, 아까 거기요. 아까 차 터널에 세워놓고 왔어. 아, 거기다 세워놨다고? 네. 근데 깡정도 못 타고 걸려. 택시? 저녁에 늦게 택시 잡기 힘든데. 차라리 쌍용동님은 옷 이마 쓸게요? 그러면은 차라리 저기 버스 타고 가요, 900번. 그게 나. 네. 이게 빠르고. 기다렸다가 여기서 막차가 아마 10시. 차 때문에 여기 다시 와야 되는데. 아, 이것 때문에? 아, 우리 차를 여기 대고 나서. 아, 아까 거기서 또 걸리 가셔야 한다고? 네. 이것 때문에 타러? 네. 아이고. 잘못 있어. 한 사람은 차 뒤따라 왔어야지.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던데. 아까까지 시험 붙였는데 시험 폈어요. 참 이게 어려운 거거든. 가만있어 봐. 산타 할아버지 인증샷 한번 찍어드리는데 차 신호대기 서 있으면 카메라 준비해요. 네. 원래 사진 한 번 찍는데 100원씩인데 여기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알죠? 네. 그것만 후원하는 거. 집에 섰으니까 내가 잠깐 나갈게. 시험은 그냥 없이 그냥 해야지. 아, 카메라 준비. 네. 거기 있어 오지 말고. 네. 아이고, 마무리를 잘해야지. 이리 와, 아기들이 이리 와요. 엄마 볼지? 너보다 이거 장원이네. 사랑해. 예쁘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시간 드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네. 내가 찍어줘야 딴 데 봐서 탔다고 그러지.
어떻게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어요. 다행이네. 아니, 제 거 SNS, TV, 유튜브 다 보셨어? 네. 그 여기 유튜브 천안 산타포스 치면 TV, 유튜브를 하면 다 나와요. 네. 그 중에서 몽 베스트라고 알아요? 베스트야? 몽 베스트. 아니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네. 좋아요 댓글 보내주시고. 아, 네네. 저기 아마 조금 뭉클할 거예요. 그 좋은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이 원래 또 다른 또 사업하는 게 있어서 몽 베스트 심은 나와요. 두 번째 몽롱이. 내년에 하면은 차가 더 큰 차, 수승차나 뭐 할 거예요. 예, 동님, 어서 들어오세요. 더 멋있게 할 거예요. 아, 벌써부터 계획을 다 짜놨어요. 지금 천안 중앙시장까지 왔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천안역이에요. 이번 달이 마지막이에요. 여기 31일에 마지막이지. 31일. 그때 운행하시니까. 자, 먼저 천안역 변천역이고요. 대승님인가? 아니, 이게 최적반 터미널 가나요? 네, 터미널 가나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리크리스마스. 네, 가요? 네, 가요. 터미널 안 가면 어디 가요? 서울 가나? 그대로 물어봐야지. 아무거나 기다려요. 삼촌, 이따가 영영이 삼촌한테 카톡 보시라고 전달해주세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영영이 기사님을 응원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줬어요.
맞아요. 지금 방주간 오거리에요. 이번 크리스마스 최영영 기사님 덕분에 잘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좀 이따 이제 내릴 준비하셔야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머라이 자,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산타고 걷는 거야. 청소를 하면 죽었다. 예, 이제 터미널에 도착하면 이제 산타버스의 운행은 완전히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아쉽네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뇨. 벌써 마지막이라뇨. 말도 안 됩니다.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가 있어요. 자, 정착지 신세계공항터미널 저등한 물건 확인하겠습니다. 예, 천안 종합터미널에 왔습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아, 그 여러분들이 여기 차고지까지 주행 영상 찍어달라고 하네요. 아, 근데 여기서 또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건강하세요. 네. 예. 우리 저기 효정 씨 안 내릴게요. 아, 네. 마지막입니다. 잘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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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예, 인스타 DM 주고요. 예, 예. 또 봐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마지막 한 번만 주세요. 예. 예. 살았어. 가야 돼. 네. 청소한 거 또 청소해야 돼. 네. 가야지. 예, 차고지. 아니, 저는 애기가 택시 운전가 사람이 줄 서 있는데. 예. 아이고, 차를 하나 갖고 와야지. 아까 내린 데 또 가야 된대요. 아유, 왜 그러시? 왜 그러셨어? 아이고. 봐봐. 아, 이건 끝이 없어. 예. 밤새 있어봐라. 하나 밤새. 예. 예. 용덕 스토리 씨가 정말 아쉽다. 아쉬워, 나만. 예.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SNS 많이 봤어요? 네. 네. 마지막 행복이에요. 네. 횡단보도 딱. 이제 끌게요. 아, 이제 끌어야지. 네. 왜냐면 지금 켜면은 아, 아쉽게도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이제 네, 네. 소등이 됐습니다. 네. 네. 왜냐면은 네.
추출 하나 지금? 아, 아니에요. 저는 아, 생각 없어요. 나 지금 배달 가야 돼. 여기 사장님. 네. 다음 정류장은 국자 여자중고등학교입니다. 최영현 기사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운행 원이가 운행 끝났군요라고 나왔어요. 아 원이 들어왔어요. 원이. 아. 네. 그렇죠. 뭐 다들 아쉬워 하시는데 저도 아쉽죠. 저 1년을 기약하면 되죠. 예, 네, 1년을 기약. 아니 원 아니 천안 네. 천안 버스 1339호님 못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1300. 네, 천안 버스 1339호 계정이 못 가서 죄송하다고 전해 달래요. 그리고 원희는 산타버스 즐겁게 잘 탔어요. 이렇게 보내줬어요. 다들 와서 고생했지. 네. 근데 맞아, 이게 젊은 취향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시작하는 거예요. 세천안 트래픽 1731호님께서 오늘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년 산타버스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저기에 차가 실패해도 안 퍼진 게 다행이죠. 예. 그렇죠. 차가 안 퍼진 게 다행이죠. 레이어도 좀 빠질빠질까 내가 앞에 벤츠에 있는 거 있어. 아, 예. 이게 추울 때는 예. 일단 이게 막 녹을 때 있잖아. 네. 속에서 희단 말이야 막 세트 한다고. 네. 숨기면 이게 그게 얼어. 아. 그래서 차들이 막 서 있다고. 예. 녹을 때는 추울 때는 괜찮아. 네. 그게 싫어. 아. 내년에요? 아니, 네. 끝났어도 온다고. 아, 예. 거기 31일까지 썼지? 네. 아, 시간표요? 네. 아니요, 저 20, 오늘 것까지 했는데요? 5일까지만 했어? 네. 네. 아, 오늘이 저기 마지막 운행이니까. 원희가 올해는 예비차 하는 일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줬어요. 그리고 용덕스토리님은 저도 올해 즐겁게 산타버스 탄 걸로 매우 만족해요. 내년에 수소차로 산타버스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줬고요. 예, 아, 다들 좋은 말만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아마 수소차는 시청 직원이 하반기에 나온다는 말씀. 아, 예. 제가 삼촌, 제가 수소차 저기 몇 개월 전에 한번 탔었거든요. 평택에서요. 근데 전기버스랑 거의 다를 게 없어요. 가는 게. 전기버스보다 예. 소리는 더 나. 아, 엔진, 예, 엔진 소음도 없고 진짜 좋아요. 부드럽고 느낌 좋고. 이게 저 안성 갔을 때 한번 탔었거든요. 수소버스를요. 근데 느낌 진짜 좋았어요. 세천안 트래핑 1731호님께서 지방권 최초 친환경 산타버스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천안버스 1339호님은 내년에 수소차로 옮기실 때 기대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최원님은 내년에 더 즐겁게 탈 겁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신부동 회차지에 이제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주차장에 들어가면은 저의 라이브 방송도 종료할 거고요.
자, 오늘로 이제 자 이제 주차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터리 꺼져. 안 돼. 와씨, 큰일 났다. 5%. 네. 아, 배터리 5% 남았대요. 안 돼. 네. 와, 안 돼. 빨리 꺼지기 전에. 잠시 켜. 예. 네. 아, 됐어요. 예. 네. 아, 큰일 날 뻔했네요. 아,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가지고요. 여기가 차고지예요. 여기가 차고지. 아, 공용 버스는 이제 여기 위에다 세운대요. 아, 이 점 잘 참고하시길. 예. 아, 저기 용덕 스토리님이 차고지에 왜 안 가요? 라고 보내줘가지고요. 예, 차고지에 온 거예요. 예, 공용 버스는 원래 위에다 세워놓기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 차고지 맞죠? 예. 아, 그래도 폰이 안 꺼져서 다행이네. 아, 큰일 날 뻔했어. 자, 이렇게 해서 예, 한 달여 동안 산타버스의 운행이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예, 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산타버스 이용해 주신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예, 예, 큰일 날 뻔했죠. 그동안 산타버스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기사님 대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이 장식도 곧 철거가 될 것이고요. 예, 총 5탕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좀 남대장 좀 가야 돼. 이게 네? 보내. 자,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이 산타 장식도, 크리스마스 장식도 곧 철거가 될 예정입니다. 아, 지금 기사님이 지금 통화 중이셔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대요. 아, 아 참. 그래. 다들 이렇게. 예. 그래, 고생했다. 좋은 꿈 꾸고, 다음에 보자. 예. 늦어, 늦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 굿바이. 예. 시청, 예, 이제, 여러분. 예,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아, 이제 방송을 마쳐야 돼요. 예, 저도 이제 곧 집에 가야 되고 그래서요. 예, 네. 이제 아유, 어서 들어오세요. 아유, 이제 마치기 직전에 다들 들어오시다니. 예, 기사님도 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산타버스를 이용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년을 기약하며, 예. 내년을 기약해야죠. 예, 그럼 이것으로, 예, 라이브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 행복! 감사합니다.